그걸 현대가 있었나? 후요해? 후요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맞나? 여기다. 우와, 카페 같다. 전통 찻집이다, 전통 찻집. 어이? 안녕하세요. 개가 나오는데? 여기죠. 너 뭐이시 냄새를 맡아. 일로 와. 아,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잠시만요.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안녕. 안녕하세요. 기다려. 어디서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찻집인 줄 알았어요. 네. 찻집인가요? 아니에요. 찻집 아니세요? 가정집이에요. 그죠? 가정집이죠? 네. 와,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 이제 언니고요. 저희 네. 딸, 아들. 아, 아, 엄마구나. 네. 엄마, 아이,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여기. 여기 이제 엄마랑 아빠가 거주를 하시고요. 애들도 좋아하니까 같이 놀려고 주말마다 와요. 자, 휘나우저야. 자. 이름 좀 알려줘. 얘가 빨간 옷 입은 애가 테라고요? 유쾌한 가을은 새까만 꽃수야 어딜 바삐가 날 또 먼 일이 시계토끼처럼 느긋한 얼굴로 얘가 작은 애가 테리, 빨간 옷 입은 애가 테라. 독립적이고 다른 개들은 막 살잖아요. 뽀뽀하고 이러는데 테라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테리는 먹는 것도 좀 거의 진공 청소기처럼 쫙 식탁에 겨울이 얘 가을이. 겨울이 가을. 얘 두 마리는 저희 남동생 개인데 지금 해외 출장 가가지고 맡기고 갔어요. 그러면은 두 분은 이 근처에 사세요? 저는 이제 근처 대전에 살고. 대전에 살고. 네. 언니는 서울에. 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네. 아, 그 얼마네? 두 시간 반 걸리는. 네, 두 시간 반 정도인데 가정을 이루고 나가기 전에는 같이 네. 저희가 케어를 했던 개들이라서 네. 애도 일단 좋아하고 저희도 얘네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 주말마다 와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은 계속 서울 살다가 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아. 네, 강아지들이 그리고 많이 짖는 편도 아닌데, 아닌데. 서울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해서 서울에서도 계속 이제 이사를 다녔었거든요. 걔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네. 더 나은 환경을 찾다가 이제 편하게 그럼 얘네를 같이 네, 살 수 있게. 아... 네. 그래서 짖어도 그냥 놔둬요. 아니, 뭔 상관이에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1년 좀 넘었어요. 1년 정도 넘었어요. 네. 아, 불편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적응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료가 됐죠. 겨울을 이제 나와 보고 어. 이제 적응이 많이 되시고 네.
그 아궁이에 불 떼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셔가지고 불 피우는데 이제 몇 초 안 걸린다고. 여기 온다고 했을 때 두 분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희 다 좋아했어요.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요. 네. 왜냐면 여기 거의 뭐 공짜 풀빌라잖아. 맞아요. 네. 여기 밥도 해주는 풀빌라인데. 맞아요. 엄마가 청소도 해주지, 밥도 해주지, 애도 봐주지. 네, 이거. 맞아요. 이것보다 좋은 풀빌라가 어딨어. 개를 한 마리도 안 키우다가? 아니요, 저희가 그 전에 저희 학창 시절 때부터 키우던 슈나우저 세 마리가 있었어요. 아, 여기는 슈나우저 집안이네요. 저희가 슈나우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슈나우저 매력에, 그러니까 쟤네가 되게 좀 약간 좀 독립적이고 되게 좀 똑똑해요. 똑똑하고 그리고 슈나우저 네. 똑똑하죠. 저희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비염이 좀 심하신데. 아, 덜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얘네가 깔끔해요. 네, 맞아요. 이게 저 개 냄새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막 앵개 붙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서 충성심이 있어요. 네. 약간 원맨독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죠. 너무 좋아요. 아, 얘도 이가 이렇구나. 약간 주걱턱이죠. 아, 이게 얘네들 이게 병인가? 그 슈나우저가 네. 특징이 맞아요? 등에 여드름이 좀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지금 맞아요. 지금도 하나 났어요. 네. 여드름이 좀 나, 여기. 네. 여드름이 나고 네. 또 하나는 네. 저 잇몸이 좀 약해. 아, 그리고 잇몸이 나이가 좀 맞아요. 있으면 잇몸이 좀 흔들리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네. 잇몸이 이렇게 드러나 이렇게. 이게 슈나우저들이 다 그러네. 테라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치과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빨이 흔들려서 뺐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저 나이가 먹으니까 그 저 뭐라고 그래요?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빨에 저 뿌리가 이렇게 좀 보이고. 아니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잠시 보셨는데 보였어요? 딱 보니까 이가 이렇게 좀 많이 도드라져. 잇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서. 집의 슈나우저들은 그렇게 안 별나요. 이게 지랄견 이런 건 아니더라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삼대견 그 안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자꾸. 잘 켜서 그렇죠. 그래요? 잘 켜서 그렇죠. 어쨌든 그 새 모자를 키웠는데 걔네가 한 15년 살고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간 뒤로 이 헤어짐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너무 진짜 슬펐거든요. 지금도 슬픈데 온 가족이 그냥 초상집. 그러니까 내 남편들도 다 이해를 하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딸이 먼저 갔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마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더 있다가 딱 아들이 갔어요. 이게 나이가 얘네는 사실 저희 우리 사람만큼 그러니까 오래 못 사니까 되게 좀 속상하고 지금도 이제 6살 되고 7살 되니까 약간 색깔도 원래 완전 까맸는데 좀 약간 희끗희끗해지고 약간 그러니까 또 얘네랑도 그 헤어질 시간이 되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슈나우저 15살까지 키웠으면 잘 키우신 건데. 15살까지 키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저희는 가족, 정말 저희 그때 당시 저희 인생의 반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라서 너무 슬펐고 유골함을 다 이렇게 셋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좋은데 좋은데 보내줬죠. 보내주고 너무 슬퍼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못 키우겠는 거예요. 다시는 안 키운다. 이제 다시는 같이 안 산다 이랬는데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네. 그러면은 우리 테리 테라 네. 어떻게 온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보내고 이제 저희도 키우고 싶은데 그 헤어짐 때문에 엄청 망설였는데 어떤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슈나우저를 좀 키워보지 않으련 하고 하셔갖고 그날도 갈 때 셋이서 이제 저희 엄마랑 저희 둘이서 엄청 고민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랑 너무 잘 따르더라고요. 너무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갔을 때 테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테리는 너무 작고 테라가 일단 너무 예뻐서 테라를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테라는 자기가 키운다고 안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테리만 데리고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이제 CCTV를 달아놨는데 혼자만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 찰나에 그분이 그럼 테라도 같이 키울래? 라고 하셔가지고 테라가 왔는데 테라가 또 적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 자고 오자마자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잘 먹고 다 커서 왔는데도? 네, 다 커서 왔는데 생각했구나. 그리고 테리를 자기 자식? 자기 애기? 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핥아주고 저희한테는 약간 복덩이에요. 테리, 테라가 온 가족이 다. 그러고 나서 좋은 일이 많았어가지고 진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애기가 한참 결혼은 한참 오래전에 했는데 애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약간의 걱정들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에게 말은 안 하고 근데 저희도 뭐 그냥 아 애기가 안 오나 보다 그냥 없나 보다 그랬는데 테리 테라가 오고 진짜 애가 금방 생긴 거예요. 테라가 낳은 자식이 금방에 이제 또 있거든요. 테라 아기가 간 집도 아기가 한참 없었던 집이에요. 아기를 되게 가지고 싶어 했는데 테라 아기가 가고 나서 거기도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리 테라가 되게 온 집안 그 삼신할매 약간 예. 네. 테리가 정지호죠.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예의였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의 강아지들도 같이 애기들이랑 만나면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기 때부터 봤더니 전혀 이제 개들을 무서워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이제 애기들 낳기 전에 이제 모비를 모빌? 초점 초점 그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인데 슈나우저가 까만색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빌을 만들었어요. 슈나우저 모빌을 여동생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애기들 보게끔 태어났을 때부터 그걸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얘네를 봐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테리나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 비가 오면
먹으며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그 집에 개가 계속 있었던 곳에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개를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아 맞아요. 그게 난 무서워. 맞아. 큰 개한테도. 큰 개한테도. 그 아무 저 묶여 있는 개들한테 그냥 막 가. 그래서 아, 맞아. 안돼. 우리 애도 집 태어날 네. 때부터 개가 집에 있으니까. 수북했으니까 개를 안 무서워해요. 그 지나가다가 진짜 우리 애들이 이만하거든요. 우리 주은이 요만할 때 지나가다가 안 비키면은 저리 가.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주은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남의 개들한테도 그냥. 맞아요. 그래서 나가면 얘네만 너네를 그쵸, 그거 꼭 가르치죠. 네, 다른 개들은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 터치하면 싫어하고 멀리서 바라만 봐. 막 이렇게 멍멍이들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렇게 꼭 얘기해. 사실 다리도 그래 똑같네. 유럽 분들이 대대로 키워요 개들을. 이 가정을 대표하는 견종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가족 사진을 보면은 라브라더만 쫙 키우고 폭스만 쫙 키우고 우리 집은 슈나우저야, 우리 집은 폭스야, 우리 집은 뭐야. 그냥 우리는 할머니 할머니 때부터 그냥 계속 키우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난 그게 좀 멋있더라고. 우리 집은 이거야. 그래서 우리 저 애들한테도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세요. 우린 슈나우저야. 우리 집은 슈나우저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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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아파 겨울에 아파 데려와. 몰래 써야지. 들켰다. 아 너무 보기 좋다. 네. 너무 보기 좋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집도 좋고 꾸미기도 잘 꾸미셨고 완전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가족에 집중하는 모습이 어서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공간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야, 이런 공간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귀촌 성공하신 분이죠 진짜.